정직한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병들었을지라도 사업이 잘 때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삽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성도의 특징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특징은 많은 것들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구별된 존재인데 그 삶의 내용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성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병들었을지라도 사업이 잘 때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서부터 입술의 고백이 또 하는 일들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오늘도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하루를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거룩하고 그러므로 정직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시는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되기 때문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신이라고 해서 그냥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송드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것은 복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줘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내 진심을 아십니다. 내 삶의 성도로서의 정직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받을 자로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서 오해도 하고 내 뜻과 달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들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직하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중심과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진실되니까. 지금 시편의 시인은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대표적으로는 주일날 오전 예배죠.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지금처럼 새벽이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예배적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오늘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먼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정직한 삶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을 우리의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진실된 삶을 통해서 주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발하죠. 하지만 밤하늘에 훤히 떠있는 달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어두운 밤거리도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할 때 이런 우리의 생활 예배를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라는 빛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시간표와 방법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결국 예수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드려지는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존재인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마음을 다해서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나를 오늘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내 하루 속에 내가 맞이하게 되는 환경들, 이 하루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로서,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오늘 또 우리가 인정하며 삽시다. 이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정직하시니까, 또 진실되니까, 공의로우시니까, 또 왜? 두 번째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다스려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내가 아는 만큼 오늘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 드리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인생이 즐거울 때도 교만하지 맙시다. 때로는 내 인생이 공고할 때도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지 맙시다. 창조자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십시다. 내 삶에서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해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사에 먼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웃을 때는 웃고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모든 일들을 다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사십시다.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병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시고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치료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시고 때로는 밀치시고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바라보시고 미리 감사함으로 엎드리시는 그 신앙의 지혜가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서부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반드시 살펴보시고 찾아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넉넉하게 옮기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시편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영혼과 삶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늘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하호호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데 또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정이고 언어이고 감정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짧게라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에 맞는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때마다 나를 구원해 내셔서 또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오늘 새벽에도 믿고 알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은 당신을 기뻐하나이다,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여러분 친밀한 영성이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기쁩니까?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 삶은 기쁘다, 행복하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가정이 되시고 직장이 되시고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잖아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마다 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교회마다 지상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정직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직장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정직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내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샘솟듯 올라오시는 오늘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자고요? 정직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은 잊지 말고 사십시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역사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복들이 다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에 맞는 합당한 삶의 은혜를, 신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도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